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듀 뉴스 알려드립니다. 종합운동장을 개조해 청사로 사용해온 동부동은 신청사를 준공하고 지난 30일 개청식과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 31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건립한 용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구성 언남리의 동일 하이빌이 매일경제신문이 선정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지난 25일 종합운동장 씨름 경기장에서 2002 용인시장배 씨름왕 및 팔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을 개조, 청사로 사용해온 동부동은 신청사를 준공하고 지난 30일 개청식과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문 시장과 시도 의원, 동부동 주민들이 참석, 청사 신축을 축하했습니다. 이정문 시장은 축사를 통해 동부동 청사가 행정 업무 공간뿐 아니라 주민들의 만남과 토론의 공간으로 정착, 주민자치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동부동 사무소는 마평동 533의 3번지 5075평방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2600여 평방미터의 규모로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실은 물론 경로당, 취미교실,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청사의 열악한 환경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조차 쉽지 않았던 동부동은 이번 신청사의 건립으로 민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도 일부 충족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 31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건립한 용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정문 시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신해 변재일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으며 홍영기 도의회 의장과 다수의 시의원이 참석,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원한 이 센터는 자본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지원하고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 창업 지원과 정보 제공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김량장동 산 24의 1번지에 22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이 센터는 창업 지원실 10개소와 개발 지원실, 상담실과 자료실, 전시장 등꼭 필요한 공간 외에도 교육장과 회의실 등을 설치했으며 업체 특성상 필요한 수면실도 마련됐습니다. 용인시에서 깔끔한 분위기와 쾌적한 분위기로 저렴한 가격으로 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용인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갖다가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쪽에 들어와서 그 용인시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걸맞는 그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제작, 인터넷에 관련돼 있는 웹진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미래정보통신 등 이미 선정된 4개 업체가 입주를 마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미입주 창업지원실도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업체와 예비 창업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지난달 23일 수지출장소 회의실에서 오리죽전간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죽전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전철 구간을 건설하는 이 공사는 지상화하려는 철도청의 당초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이날 계획 노선과 대안 노선들의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 주민들에게 설명했는데, 노선을 지상으로 설치하는 새 계안은 목표 연도인 2005년 개통이 가능하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지장 건물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하화 방안 두 개안에 대해서는 환경성은 양호하나 공사비가 두 배가량 더 들고 개통이 지연된다고 철도청은 밝혔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 주민들은 철도청이 이미 계획안으로 확정한 것 같다며 설명회에 불신을 표현하고 기간시설인 전철이 지상화하면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며 지하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풍덕 고가차로의 철거가 요구되는 삼안 외에는 역사의 위치가 주거지에서 멀어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용객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구성지역 거주자는 삼안에 대해 고가차로 철거 시 성남대로를 이용하는 신갈 구성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난을 우려하며 목표년도 완공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기 의견이 엇갈리는 오리 죽전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서도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해 시공이 쉽사리 결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살기 좋은 아파트의 구성업 소재 동일 하이빌 아파트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상은 대한주택건설사협회 4,000개 회원사 중 지난 1년 내에 준공,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거의 문화환경과 실용성, 구조의 안정성 등에 대해 심사, 해당 아파트에 품질 보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일 하이빌은 단지 내에 스포츠센터를 건립, 주민들이 수영과 헬스, 스쿼시, 골프 연습장 등의 이용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의 운영 이익금을 공동관리비로 환원,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함에 따라 서로에 대해 친숙해져 주민 화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특히 등산로가 나 있는 인근 법화산과 조화를 이룬 조경으로 단지 내에 물고기가 사는 실개천이 흐르고 연중 피고 지는 야생화와 170여 종의 나무를 심어 녹지율이 35%에 이르는 주거지라기보다는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붙어 있고 등산로가 아주 좋은 등산로가 있어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 산 중에 자연을 그대로 살린 조경을 해서 참 좋고 또 안 그래도 우리 단지는 차가 없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 아파트인데 그것이 자연 친화적인 조경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참 실정을 느끼지 않은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이 아파트는 내부도 외부 못지않은 관심으로 마감재를 분양 시점보다 고급화하고 주부들의 공간인 주방의 동선을 고려 최소화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부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여기서 일하고 옆으로 돌아서도 또 옆에 바로 옆에 할 수 있고 또 이쪽으로 돌아서도 바로 옆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제일 좋은 게요 수돗물을 틀으면 다른 데서 이렇게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수도는 수류주차 자체가 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실 수가 있어요. 휴식을 위해 일부러 휴양지로 떠날 필요가 없다는 이곳 주민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 25일 종합운동장 씨름 경기장에서 2002 용인시장배 씨름왕 및 팔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이정무 시장은 이 대회가 용인 시민의 화합과 우위를 돈독히 하고 전통 씨름에 대한 자부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녀 체급별로 각 읍면동에서 2명씩 참가, 총 500여 명이 경합을 벌인 이 대회는 대감면이 종합 1위를 차지하고 남자 청년부의 동부동 정국원 씨가 장년부에는 남사면 김진상 씨가 각각 씨름왕에 등극했습니다. 여자 60kg 이하는 남사면 박미옥 씨, 80kg 이하에서는 대감면 임순옥 씨가 1위를 차지해 힘과 건강미를 과시했으며 팔씨름에서는 남자부의 구성읍 박정근 씨가, 여자부의 양지면 조영숙 씨가 각각 팔씨름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선발된 씨름왕은 9월에 개최될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용인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26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38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3년 이상 활동한 의용소방대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선행기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체능 특기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 이신혜 양 등 38명은 소방서로부터 1년간 학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영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의 작가로 선정한 전영림 화백에 대한 특별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화백의 최근 작품을 위주로 코리아 판타지 등 회화 50점과 도자기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전통의 것들을 주로 다룬 전화백은 작품 속에 민족의 정신이 표현돼야 한다며 우리의 어리기 뜬 산과 호수 등을 주로 표현했습니다. 민화와 사찰의 단청에서 볼 수 있는 빨강과 파랑, 노랑 등 원색을 주로 사용한 전영림 화백의 작품에서는 고전적인 요소들이 주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거행된 개막식에는 무형문화재인 오수복 씨의 경기도 당구시 시연돼 우중에도 참석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는 각계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모시고 시정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개발로 신규 이주하신 시민 중 법조,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제안을 받고자 해당 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안정 속의 열린 시정, 도약하는 푸른 용인 건설을 위해 도움을 주실 뜻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행정과 329국에 21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출장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 수지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 버스 노선을 게재, 운행 간격을 소개하는 수지 교통정보와 수지 지역에 건립되는 여성회관과 공공도서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수지.용인시.net으로 용인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 애국심에 들었던 태극기, 우리 조상들이 대한 독립을 외쳤던 광복절에 태극기 개항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